만들어. 거기서 다 털고 와. 잡혀가. 소리가 들리면. 오늘따라 왜 접속이 안 돼? 카카오. 응? 방한 킨사 키긴 했지 지금. 네. 왜 안 떠? 아, 허리 아파. 아. 들어볼게. 들리는데?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딴 데 가세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에 나오는 연애 상담 있잖아. 응. 여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러브게임이 되잖아. 어차피 내가 박살 날 거거든. 형. 하는 얘기 싫었어. 일본 얘기 나오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 하지 말고. 뭐라? 일본 얘기 나오는 타이밍밖에 안 되니까. 엔트리는 어차피 꺼내줘. 무리한 요구 하지 말고. 이 나이에 무슨 부경을 노리겠다고. 얼음도 많이 녹았네. 게스트가 남기고 갔으면 1시간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지금? 무조건 맛있지. 게스트가 남긴 거라고? 게스트가 남 버린 거 갖고 왔다잖아, 나 먹으라고. 얼마나 챙기니, 나를. 붐이 없던 거 아니야? 러브게임 건데. 러브게임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모금밖에 안 먹었어. 러브게임이면 남자 게스트일 가능성이 높겠네. 아니야, 여자라고 했고 한 모금밖에 안 먹었다 그랬어. 뭐야, 게스트 명단을 보자. 익숙해, 괜찮아. 그래, 게스트 명단을 한번 보자. 누구나. 다 홍유진이랑 김상영 나가더라고. 갈게요. 둘 중에 한 명인데. 홍유진. 둘 다 별로다. 아, 그래도 홍유진이 김상영 있어. 아니야, 홍유진. 다른 것도 없어. 핸드폰을 끄고. 4, 3, 2, 1. 숙보.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며 패러디 되고 있는 뭐뭐 해도 괜찮아 시리즈. 배성재, 뚱뚱, 해도 괜찮아. 뚱뚱 너무 따로인 거 아니야? 여기에 지금 속보에서 시읍 비읍 올라오잖아. 네. 나 이게 여긴 줄 알았잖아. 속보인데. 어? 그래도 시작하기 전부터 욕을 하고 있네. 욕은 쌍시욕을 쓰, 쌍시욕을 쓰겠지. 아이, 필기체잖아. 그렇지, 한 번을 해보고 가봐. 속보를 빨리 하면 속보지, 뭐. 살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3월 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란 살빼지 마요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요즘 SNS에서 뭐뭐 해도 괜찮아 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였습니다. 어느 에세이 책 문구였던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에서 가져온 문구가 대상만 바뀌어서 짤로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말포이 입 닥치지 않아도 괜찮아, 볼드모트, 코가 없어도 괜찮아, 노진구, 멍청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되고 있다. 어디든 활용할 수 있죠. 용국스님, 산티나도 괜찮아, 붐식이, 선곡이 베텐과 안 맞아도 괜찮아, 그리고 배성재 뚠뚠해도 괜찮아, 중계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안 괜찮아요. 예, 중계 안 하는 건 안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안 괜찮다고요. 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아, 지나치게 쿨한 척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자, 아무튼 남이춘 광탈해도 괜찮아, 배디 배호동이어도 괜찮아. 차단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도 뭐 할 것들 많으니까요, 많이 적용해보시고요. 토요일은 비방과 인방을 왔다 갔다 하며 저렴한 멘트를 날려주고 있는 막말러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코너,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잠시 후에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줄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스님, 떡 맛집이라도 괜찮아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왁서구 하차에도 괜찮아. 다 적용이 되네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편에서 바뀐 게 나랑 작년만 바뀐 거야? 그리고 이제 실험적인 코너들을 파일럿으로 하고 있지. 하루는 실험적인 거. 형,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하나 줄게. 뭐야 이게? 이거 아낀다고? 응. 뭐 줄까? 뭘? 아 일단 이거 위장약. 뭐 하는 거야? 형 핑크 좋아하니까. 뭐야 이게? 아니 그 파일. 여행 갔다 와서 사. 어디다 거야. 붙이는 거 이렇게? 아, 파일 여기. 파일. 이런 거 문서 넣는 문서. 거 있잖아. 아. 뭐 개선서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넣는 거. 가격 있어. 가격 있어. 야, 가격 있다 가격. 아 이거 그거잖아 일본 거. 예. 아 한번 더. 일본 갔다 왔어? 자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나가는 요한 상담소. 이분 코너 제목에 충실하고자 너무 막나갑니다. 막말 뿜뿜 막말러 개그맨 정영국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네. 네.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그쵸. 네. 한 6주 봅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는지. 항상 똑같죠, 뭐, 그냥. 그러시고. 이게 진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3주 만에 네. 정영욱 씨 코너가 폭발적인 인기를 또 끌면서, 굉장히 세다. 그러면서 만족감도 높고, 1군으로 슬슬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거론하는 데다가. 거론은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아직 좀 안정적으로 풀 시즌을 하나 뛰어야. 예. 이제 1군 멤버로 인정이 되는데. 그, 무리뉴 감독의 레알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안 가거든, 결국.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일단 1군 거론은 되고 있다는 거. 예. 예.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딱 들었는데 의견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뭡니까? 더 세게 해라. 왜요? 어차피 이제 중간에 피디분이 다 걸러내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중간에 말을 사리는 게 너무 티가 난다. 아하.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요? 한쪽 친구는 그 사연인데 그래도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이제 그 친구는 SNS 굉장히 자주 보는 친구인데 어떤 걸 하나 봤대요. 네. 자기 사연이 올라온 거가 누가 글을 올렸대요. 어허. 근데 보면은 좀 이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재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느꼈죠. 뭐라고?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지는 이유는 친구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아, 친구가 두 명이어도 의견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 안 돼. 그나마 있는 두 명의 친구들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치네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친한. 네. 채팅창에 1군이 뭐냐? 원탑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희가 어쨌든 모험수를 뒀습니다. 월요일 생방송에서 억제돼 있던 스님의 봉인이 풀려가지고 하... 부담 100배. 네. 네. 어쨌든 채팅창은 벌써 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곱창심 사장님 이런 게 아니라 곱바가 됐어요. 곱바. 곱바. 네. 오빠가 아니라 곱바. 처음 듣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곱바. 허리는 좀 많이 나으셨는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져요? 네, 나이가 드니까 노화가 같이 오면서 잘못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코너가 잘 나가는 걸 실감해서 그런지 아무 힘이 없는 작가에게 출연료 5,000원 인상을 요청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사실이죠. 일주일에 5,000원으로 뭘 얼마나. 아니야. 그게 이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만 원이면 안 될 걸 알아요. 만 원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5,000원 좀 가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지금. 네. 입에 침이 마른다, 지금. 아. 5,000원 협상 되지 않을까. 많이 말하고 싶으셨잖아요.
말을 너무 하잖아 지금. 네. 아니 1회는 내가 사연 읽고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네. 집에 갔다 2회에서 뭐가 막 나왔네니까 진짜로. 아밀라제. 네. 담배값 벌어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5천원은 줄 수 있잖아. 네. 나이 43인데 5천원 못 줘? 연보 협상. 그래도 안 되면? 아니 제가 그 결정권자면은 얼마든지 해드리겠는데 이게 또 방송사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딱 봤을 때 일단 PD는 연락처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성재한테 연락하면 성재는 무조건 씹어. 그러니까 이제 작가한테 듣는 척이라도 하는 작가. 아, 제가 무슨 기프티콘이라도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답장이 없어야지. 5,000원 답을 인사... 대본에 썼네요. 없어 얘기가.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희가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문의드렸는데 네. 정영욱 씨가 아주 쌀쌀맞게 나 이제 1군이잖아. 라면서 겁먹 한번 떠났죠. 시간 조정 불가다. 그걸 듣고 제가 야 이제 3주 만에 본인이 스스로 올라섰구나. 그렇죠 이제. 네. 주에 축하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다 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폼이라면 가능하다 인정해 주신 분 있고 건방보소 네, 저러다 잘린다. 그렇죠 바로 잘리죠. 네. 네. 너무 띄워졌다고 지금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축구 얘기를 하면 팔카우가 생각이 납니다. 작살났죠. 뭔 소리예요? 잘 나가다가 혼자 약간 그런 자, 느낌 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자 문자가 왔어요. 문자? 9810님. 네. 처음 듣는데 정용국님이 너무 웃겨서 어떤 분인지 검색하려고 보니까 2017년 팟캐스트 기사가 마지막 기사네요. 2017년이요? 네. 2년 전. 더 이상 기사가 안 뜨나요?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실검에 뜨잖아요. 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 사고 친 거다? 사고야. 무조건 사고예요. 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뜨는 순간 나도 불안해. 네. 뭐야. 이렇게 데리고. 아, 근데 의외로 네. 금토일 이 주말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생소한 부분이 있으면 검색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네,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도 실검에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 올라올 수 있죠. 네. 정용국 씨도 이제 너무 특이하니까 네. 검색이 좀 될 수도 있다. 아니, 전 벌써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렇죠. 네. 실검 이퀄 경찰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유치장. 사진이 올라오면 수갑찬 사진일 거라고. 잘못해요. 네. 그런 분도 있고. 너무 몰입하니까 지금. 자, 생소해도 저형이 오르는 건 사회면일 것이다. 연예면은 아니거든요. 네. 예, 연예면에 꼭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금 정윤국 씨에게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제가 행복한 아침 시절부터 항상 나는 정윤국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5천 원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주식을 사놓고 예. 10년 동안 묵혔는데 오르지 않는 그 느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자숙 곱창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용안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뒤에는 정용국 씨의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정용국 씨는 어려워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요. 얘기도 못해? 예? 아니. 오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내릴지 기대해 주시고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이의 일침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요한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고민을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시간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연을 잠시만요.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연애! 뭐, 첫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방의 느낌. 편하게. 인방이 뭐야? 인터넷 방송. 아, 그거야? 나는 인싸의 그 인인 줄 알았지. 됐어. 수준이 그렇지 뭐. 인터넷 방송, 인방. 삐지로 바라볼게요. 제 이 정도입니다. 네. 항상 기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송혜민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1년 된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은 키덜트라서 피규어나 장난감에 좀 집착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취향이 아니지만 취존이라고 그런 것들을 나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장난감들에 제가 밀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져서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평소에 선물도 잘 안 하면서 몇십만 원 하는 피규어에는 돈도 척척 잘 쓰고
저번에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어떤 여자 인형 피규어 팔이 빠졌거든요. 그때 어찌나 뭐라고 하면서 애지중지하던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이 저랑 1주년이었는데 남친은 자기가 찾았던 중고 피규어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직거래를 하기 위해 일본을 가버려서 저 혼자 보냈어요. 이 정도면 저보다 피규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남친은 이런 피규어들은 가만히 놔두면 값이 오른다며 이게 다 돈이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글쎄요, 그 돈이 언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오르면 그걸 팔아서 절 위에 쓴다 해도 그땐 이미 늦을 것 같네요. 베테는 남자들이 많이 듣고 제 남친과 비슷한 성향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남친에게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 거 맞죠? 남친이 피규어를 포기하고 저만 바라봐줬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피규어? 없어요. 이런 취미는 없으시죠? 아니, 없죠.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프라모델 이런 거를 좋아했었죠. 아, 저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았던 게 뭐냐면 우표. 아, 네. 오, 의외로 굉장히 건전한 취미를 하셨네. 너무 30년 전이죠. 네. 40년 전이니까 40년 전? 그때 우표도, 우표 밥풀로 붙였죠. 네, 밥풀로 붙이고, 이제 우표를 하다가 이제 올림픽 우표 나오고, 올림픽, 88 올림픽 네, 나오고, 이제, 경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면 실이 나와요. 실, 네, 크리스마스 실. 강제구매 1,000원. 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우우표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저희 혹시 저랑 한 살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 제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우리 때는 무조건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시리즈. 굉장히 옛날 얘기네요. 음흠. 상평통보로 샀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비슷해요, 거의. 네. 엽전으로 샀냐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모은 게 없습니다. 1930년 베를린 올림픽 아니냐고. 그때는 이게 유행했어요, 여러분. 아, 몰라서 그렇죠. 송기정 씨. 네, 다 모았어요. 우표 예. 막 교환하고 이랬어요. 윤보선 우표 갖고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그분 우표 나왔습니다. 아, 네. 아, 그때 대통령 우표는 다 전두환 노태우 우표였죠. 네. 예. 박정희 대통령 우표도 있었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고가에 가려졌어요. 한 200원 정도?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피규어라는 취미.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취미를 여자친구가 좀 지금 질투하는 것이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뭐라고 이게 근데, 아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고민 뭐, 해결 아닌 상담을 해드릴 때는 이 여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낫나요?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요? 네. 일단 그냥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예. 둘이 일단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잘못되냐면 일단 여자들의 하지 말라부터 잘못돼요. 오빠 담배 피지 마. 오빠 욕하지 마. 오빠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 하지 마!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기서 그냥. 네. 네. 너무 많이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자분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거기다 자꾸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 오토바이 타지 마. 위험해. 담배 피지 마. 몸에 안 좋아. 채팅창에 오빠 나랑 사귀지 마. 그것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너무 이제 내가 낯서는 모습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입장을 좀 예를 드리자면 피규어는 근데 이건 좀 너무 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비싸다?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런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집에 막 건담, 차 진열대 막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분이 약간 삐진 게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나한테 너무 안 쓴다. 아. 네. 그리고 기념일 이런 거 아예 안 챙긴다. 역시 돈 부분을 포착하셨네요. 당연하죠. 그게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썼을 땐 이미 늦었네라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쓰라 이런 얘기인데 나한테 좀 써라. 네,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게 좀 더 심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죠. 근데 남자분들도 이런 경우 있어요.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여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 너무 이뻐요. 네. 넌 그 나보다 강아지가 우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100% 갈길 가거든, 그거는. 말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경우인데, 살짝 느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여자분들이 피규어를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네. 살짝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고, 해결하실 거면 지금 해결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정리를 해라. 그것도 약간 하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이 피규어 취미에 대해서 좀, 여자친구로서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네. 그 선을 정하자. 그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게 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내가 좀 행복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즐거울 수 있고 근데 지금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러다가 이제 피규어랑 결혼하면 잘못되는 거거든. 네. 그럴 리는 없죠. 아니, 그렇게 심해지면.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진 찍고 막 또 얘기하고. 네. 근데 어쨌든, 내 여자친구가 섭섭해 한다는 것을 인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이 피규어 하는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친구한테도 약간 지출래요? 이런 게 이쪽으로 좀 몰려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서 약간 본인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그런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올바르진 않다. 이렇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뭐 하지 마. 이런 거를 할 때는 그게 시그널이라는 걸 좀 이야기, 인지를 하고. 그렇죠. 대화가 필요하다. 남자가 참는 기간은 딱 6개월입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게 있대요. 어디 나왔네요? 어느 의학적에? 아, 너가 술 먹고 한 얘기야. 근데 뭐 의학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저기, 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남자가 이제 여자분을 만나면 몸에서 모르게 도파민이라는 세포가 나오는데, 예. 그게 약간 마약 성분과 비슷해가지고, 6개월 동안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막 다 해준다 이거지. 6개월이 딱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여자분이 봤을 땐 오빠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1년 됐잖아요. 도파민 없어요, 몸에. 그래요? 말랐어. 도파민 건조증이다. 아, 말랐어. 이제 틀어막혔어. 아, 용어가 정확한지 저는 확인이 정확해요. 부분인데. 네, 정확합니다. 아, 여러분, 걸러들으세요. 조영국 씨가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예.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 남들이 한 얘기를? 네. 아, 장사하다가 들으셨군요. 걱정 안 되는 얘기니까. 네. 자, 어쨌든 채팅창에는 이런 얘기 경험담이 많다고 하시네요. 유부남들은 오빠 눈 뜨지 마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오빠 숨 쉬지 마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오빠 중계하지 마. 이런 건 합의가 필요한데요. 중계하지 마. 오빠 베테랑.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성재 씨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 예. 너무 사랑한 여자친구야. 오빠 중계하지 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안 할 거야? 예? 아니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 그럼, 이건 취미가 아니라 본업이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중계 취미 아닙니다. 본업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런 거 고민을 많이 네. 하는데. 채팅창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요. 그게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진짜. 아, 오빠 중계야 나야. 중계야.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도전적이네요. 네. 중계야 나야. 아, 어렵다. 네. 아, 본방은 인방 BJ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 아, 유부남 또 오빠 들어오지 마 들었다고. 아, 오빠 살지 마. 아, 이건 뭐죠? 이건 진짜 많이 이건 도파민이 완전 마이너스로 간 거죠? 진짜 이게 약간 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곱창 하시는 분이니 호르몬 얘기는 정확할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곱창이랑 무슨 상관이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자, 오빠 떡 팔지 마. 아, 일본에서 곱창은 호르몬이라고 한대요. 일본에서요? 예. 호르몬이라고. 아, 그런 소호르몬이라고요? 곱창 요리를. 용어가 그렇대요. 호르몬?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분도 지금 들었는데 어디서 지금.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TMI가 됐고요. 네. 곱창구이를 호르몬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연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 들어볼게요.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아, 일단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해한 게 아니라 약간 이해한 척만 해서 그게 본인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답은 내리신 것 같고 우리한테 말 그대로 조언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뒤에는 정영국 씨. 뭐요? 제가 해결된 거예요? 추가해야 돼요? 아니, 뭘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건 연애학 개론이니까 그냥 듣고 외우는 거죠. 좋다. 네. 편하네. 저 외웁니다. 네. 질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네. 반박하지 않고요. 자,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라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임정현님 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부담된다. 한숨 쉬지 마세요. 이름만 들었는데 임정현님부터 벌써 예. 부담되죠. 왜 부담이 돼요? 근데 부담돼요. 예. 예. 자, 회사 직속 선배인 한 살 형님이 곧 생일입니다. 사실 생일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 다음 주에 생일인데 절대 챙기지 마. 나 부담스럽다. 절대 챙기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챙기지 말라고 자기 생일인 걸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물해달라고 눈치 주는 것 같은데 선물하라는 소린가요? 말란 소린가요? 선물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니 안 해도 될까요? 잘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만약 그냥 챙긴다면 뭘 선물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 없고 좋을까요? 이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한 살 선배 직속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남들보다는 본인이 더 친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혼자 덤탱이 쓰기엔 좀 그렇고 그 공모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 회사가 1인 1체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었지? 우리 배 선배 지금 생일인데 아무도 챙기지 말라 그랬어 진짜. 그렇죠 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싫어해 이 사람은. 챙기면 되게 불편해한다고. 언제라 내일이야? 내일이야. 전화해가지고 뭐 기프티콘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죠. 얘기했죠. 저한테만 얘기해. 다 얘기를 해요 형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형 분명 얘기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뒤끝도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게 연락 안 한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예. 나이가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한두 살도 아니잖아요. 예. 서른 넘었을 텐데. 그쵸? 이게 하는 게 편한 거지 뭐. 여기는 사람 생일 다 챙겨봐. 나간 돈이 얼마야. 축하해요. 끝이에요? 어 끝. 이야. 쓸만한데요? 네. 사내 공지로 그냥 올린다. 아니, 공모자 하는 거지. 다들 들으라고. 안 하는 거야 나는. 아무도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안 할 거야. 안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저도 안 해요. 채팅창의 네, 사이다라고. 곱비스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둘이 있을 때 하면 잘못돼요. 꼭. 둘이 있을 때 하면 잘못되고 네. 다 같이 있을 때. 아. 회식 자리 이런 데 있죠.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그게 연극이잖아요. 둘이 있을 때 하면 나한테만 얘기했으니까 안 챙겨주면 괜히 미안하잖아. 그렇죠. 눈치 보게 되고. 회식 자리 인사발령이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생일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인사발령이 필요 없고 생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아, 류승범식 해결 방식. 어떻게 좋아요? 아무 하지 마. 이런 거. 다 보고 여기서 박수 치고. 와, 코로나. 아, 사장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이 사람. 개비스님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이 사람 성격이지. 아. 아, 얘가 이제 나를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내가 큰 잘못을 할 뻔했어! 네, 100% 해답은 아닌데,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한사 형님이면 이제 회사도 뭐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죠. 군대로 치면 이제 이분과 회사 생활 제일 오래 하는 거죠? 앞으로도 오래 할 거. 꼬이지 않겠습니까? 네? 꼬일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이제 이분 성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웃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 네. 나중에, 아, 이랬다 이거지. 이렇게 하고 생일 지난 다음에 결판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 제가 얘기했던 게 한 살 하고 뭐 직속이니까 본인이 이 사람을 제일 잘할 거다. 판단은 본인이. 제대 없는 군대 생활이 될 거라고 하신 분이고. 직속 군인도 가는 것이고. 타부서 전출 보내달라고 하게 될 거라고. 아, 먼저 승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생일을 왜 챙기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단 선배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도 화답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용국이 1침! 너만 찍히지 뭐. 이거는 아, 찍히는 건 찍히는 건 임정효 씨죠. 얘만 찍혀. 아, 지금 남 얘기한 거죠? 얘만 찍히는 거. 왜냐면 어차피 책임은 임정효 씨가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는 거야. 왜냐면 그 중에 배신자가 있어. 그렇죠. 몇 명 보내. 네. 선배님. 아, 해드려요. 그렇죠. 저 예를 들어서 정효는 하지 말라 그랬으나 저는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예. 다음 날 와서 아무도 안 보냈지. 그러면 이제 들어가 일보고. 네. 결론은 내 인생 아니다. 네. 임정효 인생이다. 뭐 다음 주에 지방 가더라. 네. 이렇게 출장 가더라. 이렇게. 산에 경쟁자분들 있으면 먼저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여러분 고민을 계속 해결해 드립니다. 아, 힘들어. 나이가 이제 아직까지 어린 거야. 임정효 씨 얘기하는 거 보면. 책을 안 챙기지 않냐, 이제?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회장아 사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오빠 아니 이건 예비야. 예비야? 되는 데까지만 하는데. 인기 많아지면 원래 계속 쌓여. 우리 한 시간인데 13개에서 너무 많은 거야. 어차피 한 5개밖에 못해. 드러내야 되니까 또 그렇게. CBS 배성재 알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뭐 지금 찬사가 계속 쏟아져요. 곰로몬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실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곰윤스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곰윤스님 어때요? 곰윤스님 아무거나 부르고 싶은데 보세요. 오늘 곧바이어서 곰윤스님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에 그 생일 얘기 잠깐 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요? 누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요. 예. 진짜 내 거 사오지 마, 진짜. 면세점에 내 거 진짜 사오지 마. 그거 이제 그냥 오잖아요. 네. 진짜 그냥 왔어. 이런 애들 있거든, 진짜. 성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네.
저는 항상 해외 출장 가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들고 오는 편인데 저는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즐거워서지 뭘 돌려받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절대 사오지 마세요. 네, 성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진짜 남들 막 사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벌써 찬사가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곱감원이래요. 너무 앞에 다 곱이다 근데. 자, 어쨌든 제 생일은 5월 15일이고요. 아, 부담돼. 네. 아, 근데 정말 옛날부터 정용욱 씨는 뭐 딱히 그런 문화가 없을 때도 저한테 꼭 뭘 보내주시더라고요. 체크를 해놔요. 커피 한 잔이라도. 그렇죠. 아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슬픈 건 제가 이제 그 기프티콘 같은 거 한 대 모아놓잖아요. 네. 보면 다 프롬 정용국이에요. 아, 진짜 슬프다, 진짜. 잘못됐네요. 계속 유통기한 연장하면서. 아, 진짜. 예. 네. 슬퍼요. 정소라님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처음에 입사할 때, 뭐예요, 이거? 제가 지금 회사에 처음에 입사할 때 사모님께 면접을. 아, 사모님께 면접 봐서 들어왔는데요. 이 얘기죠.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께. 그 얘기죠. 사모님? 예. 네. 사장님 말고 사모님. 그 사모님 면접을 본 사람이 어딨어? 있죠! 가족회사? 알겠습니다.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정소라님, 제가 지금 회사 처음에 입사할 때 사모님께 면접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1년만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해주시면 연봉은 섭섭하지 않게 올려주겠다고 해서 작은 연봉이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입사했는데 막상 1년이 지나서 연봉 협상 시즌이 되니까 사장님은 저 혼자만 올려줄 수 없다면서 연봉 동결. 사모님은 모르는 척 하시네요. 1년 동안 무진장 열심히 일했는데 엄청 허무하고 의욕 상실입니다. 그만둘까요? 따질까요? 그냥 다닐까요? 아, 그리고 제가 3주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요? 항상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직업에 관련된 얘기들. 그럼요. 예. 자꾸 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리 이걸? 네? 너무 부담돼, 이거. 예. 아니, 본인이 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저희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가게잖아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만둘까요? 따질까요? 그냥 다닐까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딜을 해야 됩니다. 딜. 딜을 한다. 네, 무조건 딜을 해야 돼요. 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열심히 했다. 난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연봉 협상 시즌 딱 되니까 아, 너만 올려주기 좀 그렇다. 사모님은 모르겠네. 남편한테 얘기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일을 정말 잘했어요. 이게 너만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뻥. 뻥이거든요. 아. 똑같이 입사를 해도 일을 잘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그걸 다 비밀로 하지. 얘는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왜냐하면 얘가 있어야 돼. 우리 매장엔 얘가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엔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떠보려면 본인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봤을 때 열심히만 한 건지 열심히 하면서 잘한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열심히 했는데 말 그대로 결과가 안 좋아. 열심히는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 주사사 옛날에 코너 17개까지 할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방송에 안 나가요. 난 열심히 했어. 재능이 없는 거거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또 그만두면은 너무 뒤로 몰리잖아요. 제가 사장님 그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아는 지인분이 잠깐 가게를 오픈을 해서 어딜 가서 그것을 좀 일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왜 가는지? 그쪽이 연봉이 조금 더 세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정도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걸 티를 내라. 네, 진짜 실제로 가야 되고. 실제로 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뭐 연봉이 뭐 3,000이다. 거기 한 3,300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어차피 돈을 벌러 일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니까, 한번 의중을 떠보고, 본인이 열심히 한 거를 사장님이 알고 있는데, 진짜 챙겨줄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젠가 챙겨준 것인지 아니면 말만 이렇게 한 것인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정용 씨가 저희한테 이제 1군급이니까 네. 5,000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답변한 건가요, 그러면? 딜이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정용국 씨만 5,000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3,000인데 3,30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해야지 4,000 준다. 그럼 가라 그러고 그걸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그냥 약간 그럴까 정도 약간 고민되는 그런 고민 있죠? 네. 2,000원이었으면 됐거든. 그렇군요. 2,000원 됐어. 5,000원이 살짝 높은 거야. 10,000원은 무조건 안 됐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역시 또 사장님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대하는 시선이 남다르네요. 근접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만약에 본인이 그쪽으로 안 가.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래도 회사를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집에서 전화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저희 장리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받고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작년 아나운서의 한 달치를 지금 올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시죠, 이게? 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출연료 천 원이라고요? 네. 아나운서는 저희 직원이니까. 아, 직원이니까? 예. 난 이거 안 받잖아요. 한 달 40만 원이 안 돼요. 네. 아무튼, 협상은 저랑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게 왜 하는 거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연봉 500이 안 돼요, 여기가. 자, 알겠고요. 네. 7061, 아, 정소라님에게 용국이의 1침! 100% 전화 안 와요. 이거. 이게 100%예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약간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장님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하다. 이 정도가 더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7061님인데, 저는 초딩인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버스를 탔어요. 고딩처럼 보이는 오빠들이 앞담을 하는 거예요. 친구 두 명이 귀찌를 했거든요. 계속 우리를 보며 와 초딩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외모만 신경 쓰네 라며 계속 우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두 분이 우리라면 두 분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딩 귀찌가 뭡니까? 몰라요? 이렇게 귀걸이? 뚫지 않고 같은 시대잖아요. 딱 찝는 거 이렇게 뚫지 않고 이렇게 살짝 네. 꽂아놓는 거 뚫은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러니까 딱 찝고 집에 나올 때 딱 떼고 이런 거 있어요. 귀걸인데 뚫지 않는 귀걸이. 네. 근데 이제 고딩처럼 보이는 오빠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자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우리 때는 어? 귀찌했네? 야 요즘 초딩 귀찌한 이게 아니잖아. 귀찌했네? 갖고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반적인 고등학생입니까? 어? 그건 불량배지. 초등학생이 몇 개 신었네? 그건 깡패잖아요. 벗어? 이거 안 했어요? 네. 물동이 그랬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항상 회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저러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신경 쓰지 마라. 네. 나한테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들리든지 말든지 대충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니까 네, 괜히 뭐 신경 쓰지 그런 거에 자극받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봤으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진짜 초등학생처럼 보였겠죠? 네. 그러니까 저 초딩들 요즘 어떻게 하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 신경 안 썼으면 되고 전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이런 남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난 얘기. 초등학생들은 우리에게 사연 보내지 마. 네, 힘드니까. 네. 네. 정용 씨에게 초등학생이 사연을 보내면 난감하다. 네, 상처받아. 그렇군요. 네. 배텐 뉴스가 이렇게 은근히 많습니다. 뉴스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초딩아 10시에는 자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좀 꼰대끼가 보였네요. 그죠? 하도 많이. 보통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어본 게, 두 분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여기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생 귀찌했다 그랬는데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귀찌했다 그랬는데 결론이 뻔히 보이네요. 네, 거기서 만약에 그래서 미안해 할 수도 있는데 왜 귀찌했다 그랬는데 왜 잘못했어? 안 맞는 얘기죠. 왜 우리 그렇게 했습니까요? 이렇게 본인이 너무 생각했던 답변이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착한 학생들이면 왜 미안해 이렇게 한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보자마자 막 던지는 스타일이잖아. 네. 저 신발 봐라, 저 신발 봐라, 저거.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머리 봐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네. 뭐, 딱 하는 순간, 여기서 내려요. 이거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없는 화를 만들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죠. 네. 현실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부딪히면 본인만 마이너스야. 네. 네. 채팅창에 너넨 군대 갈 준비나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초등학생이 네. 고등학생들한테 네. 굳이 그렇게 큰 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회 나오면 모르겠지만 1학년 초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고1이 고2를 봤을 때 일로 와봐.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1학년 초에도 이렇게 보는 이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초딩이면 이제 중간에 중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안 보이는 기수거든. 근데 저기요 하는 순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몇 번 봤을 때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굳이 좀 누가 비아냥거렸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나한테 뭐 진짜로 뭐 그 귀걸이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경찰서에 끌고 가도 어느 정도의 인정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만 거기 초등학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다른 초등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앞에 있는 애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괜히 욱 해가지고 저기요 하는 순간 잘못돼.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그 임정현님 회사 직속 선배 생일 때문에 했듯이 공개적으로 버스 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좀 망신 주는 방식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날씨도 시끄럽다 내리라 그러지. 내려! 내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요 하고 울어버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자, 용국의 1침. 이건 뭐 없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 뭐야 이게? 아 해결은 다 됐어요. 야, 진짜 이건 없어요. 네. 자 다음 게 참 힘들어 진짜. 알았어요. 네. 네. 이게 재밌어요 저희는. 이게 뭐가 재밌는 거죠? 생각 죽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거 저희는 재밌습니다. 자 유현덕님.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팀 땡땡땡. 버려 이런 건 재미없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우차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 안 돼. 너무 지금 이게 방송에 EBS야. 내가 원하는 상담 이런 상담이 아니야. 계속 뭐지? 고딩과 시비가 붙었어요. 전 지금 경찰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내가 합의를 볼 수 있어. 이게 뭐야. 차연이 차연이 오다 말았어. 유현덕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안 풀리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사연은 유현덕님이 보내셨어요. 삼국지 나오는 인물이네요. 유현덕. 네, 네 그렇죠. 유비. 삼국지 좋아합니다. 네. 어느 캐릭터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초선? 예? 초선! 몰라요, 초선? 알아요. 예.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유비가 하나 장비인데 난 초선이라고. 네, 초선. 어, 얘기도 못해? 내가. 왜 여기 내가 왜 그러는데 왜? 네. 채팅창에 인정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초소 아니에요. 네, 초선이죠. 그렇죠. 네. 자, 용국수님. 인방 여포죠? 네. 그야말로 초선을 좋아할 만합니다. 그렇죠. 자, 유현덕님이 보내셨어요. 신랑 신부 둘 다 하는 결혼식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만 원을 한 명한테 주기엔 둘 다 비슷하게 친하고요. 10만 원을 두 명 주기엔 결혼식 한 방에 20만 원이나 지출할 정도의 경제력은 없고 5만 원씩 두 번 주기엔 식권이 한 장 남는데 아까워서 고민입니다. 진짜 10만 원을 한 명한테 그건 좀 아쉽다. 근데 말 그대로 5만 원씩 두 번 주기엔 좀 식권이 한 장이 또 남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개그맨 커플들이 탄생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강재준 이은영이다 아니면 뭐 홍윤아 김민기다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나눠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친한 개그맨한테 그냥 한 명한테 줘요. 특히 남자한테 주거든요. 네. 어차피 여자 쪽보다는 개그우먼보다는 개그맨이 더 친했었고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이 이 선배가 나한테 돈 줬는데 너한테 안 줬다? 이건 아니고 우리 결혼식에 나한테 뭐지 이렇게 축의금 줬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나눠줄 필요는 없고 그나마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랑 신부니까 본인이 같은 동성이면 그쪽에 준 것도 더 좋고 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다. 네,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돌아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뭐 축하해주는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씩 주면 기억하죠. 지금 근데 네. 그 42년 인생 동안 네. 얼마나 하신 것 같으세요? 얘기했잖아요. 5천만 원 넘었다니까. 5천만 원 넘었다? 네. 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쪽 다 했어. 1억이지. 잘못했죠. 네. 한 달 40만 원 벌. 아니, 한 달 40만 원 벌는데. 아니, 모든 커플이 신랑 신부를 아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두 배를 계산합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이 신랑 신부를 다 알아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네. 한쪽만 내거든. 본인이 두 쪽 다 내면 나중에 만났을 때 솔직히 편한 거고 기억 남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 때 새해 문자 오잖아요. 네. 그렇죠. 선배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오는 애들은 누가 누군 잘 몰라요. 선물 주는 애 기억하고 있어요. 아~ 전화 오는 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뭐 딱 거기서 어긴 애들 양쪽에서 한쪽만 주는 사람들은 별로 뭐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근데 나는 생생 내고 야 너한테도 축의금 냈고 여기도 축의금 냈어. 나가서 사람이 없을 거야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군요. 네? 자 현물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청첩장을 준 쪽에 주는 게 답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용국 씨와 둘 다 안다 쳐도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와서 청첩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첩장을 준 사람이 답이다.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네. 혼자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홍윤아 씨랑 김민기 씨가 있었는데 홍윤아 씨가 더 저랑 친했었어요. 네. 근데 민기한테 왔다고. 아. 네.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하라 그랬대요. 그게 뭐야 그게. 아, 용국 오빠는 내가 귀찮으니까 네가 해. 어, 그런, 네, 그런 식이에요. 아, 불편하니까 네가 해. 자만하니까. 아, 불편해요? 어, 그럴 수 있죠. 후배들이 불편합니까? 어, 엄청 불편해하지. 왜요? 그냥 뭐 이만년 욕이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귀찮은 선배가 돼버렸습니다. 네. 5만원씩 두 번 주면 식권이 한 장 남는데 아까워서 고민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는 뭐 굳이 아까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장 받았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20만원 냈는데 한 장 받았어, 막 10만원인데 한 장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현덕님께 초선을 좋아하는 용국이의 일침! 그냥 밥 두 번 먹자, 그냥. 아, 식권이 두 장이니까 밥 두 번 먹자, 그냥.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진짜. 예. 네, 교통비도 받아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냥 혼자 열 그릇 먹으면 된다고. 근데 난 정말 궁금한 게, 이런 게 저는 별로 뭐 고민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일반인 분들 봤을 때 이런 게 고민이 진짜 되는 거예요. 어, 뭐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양쪽을 다 알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평균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는 어느 정도의 축의금 양이 있는데, 네. 두 사람을 알아서 양쪽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런 경우는 안 가요. 같이 욕하라고. 돈은 보내야죠. 돈도 안 보내요. 아, 그래요? 같이 결혼, 욕하라고?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결심했습니까? 거의 결심했죠. 한숨 보여. 어차피 잘못될 건데. 뭘 잘못돼요?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채팅창에 제갈 곤명이라고 오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약간 사연들이 너무 착해서, 아, 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지금. 잘못됐어. 그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지상파 라디오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아, 스트레스야. 저희 그 방통위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괜찮아요. 정인호님 사연입니다. 룸메이트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청소했다면서 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제 먹은 치킨 상해서 버렸다면서 본인이 먹은 거고요. 뭐야 이게? 여친 없다면서 있는 것 같고요. 뭐야 이게?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까 룸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네요. 나름 8년 된 친구인데 한번 싸울까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디다 보낸 거예요, 사연을 지금? 형신소야? 뭐야 이게? 저희 평생교육원 느낌으로. 아니 뭐야, 청소했다는데 안 했다는 거 본인이 확인한 거고, 지가 먹었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한 거고, 여자친구 없는데 있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 하는 일이 이건가 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룸메이트 감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흥신소. 예. 나랑 8년 된 친구인데, 너무 본인이 감시하는데, 지금. 그래요? 예. 8년 동안 룸메이트 생활을 한 걸까요? 아니면 8년 동안 알던 친구랑 얼마 전에 룸메이트가 된 걸까요? 잠깐 산 거죠. 우리 옛날에 개그맨 8명 산 적이 있거든요? 네. 진실이 하나도 없어. 다 뻥이야, 다 뻥. 입만 열면. 아, 예. 8명이 어디서 살아요? 우리 그때 노인회에서 같이 살았죠. 예. 하루 종일 웃겨요. 아, 그래요? 하루 종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아, 네. 그냥 다 지어낸 얘기. 전부뻥이지 뭐. 네. 개그맨들은 이제 했던 얘기를 중간에 약간 부풀리잖아요. 네. 내가 아침에 들은 얘기나 저녁에 들은 얘기가 달라. 아, 시간이 지나면 다르거든요. MSG가 달라지는 거. 완전 틀려져요. 변질되고. 심지어 내가 했던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남자분이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돼요. 여자친구가 뭐 없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돈 조금 내가지고 혼자 살아요. 그게 더 편해, 진짜. 그렇게. 네. 딱 와가지고 어? 청소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미안하잖아. 청소 안 했냐? 미안하잖아요. 같은 네. 밑에 사람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킨을 상했다고 버렸는데 네가 먹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 아, 무서운데? 네, 그렇잖아. 너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 것 같더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아, 그러네요. 네. 혼자 살아요. 정인호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됐는데. 어느 정도 네. 룸메이트에 대한 신뢰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양쪽 사람 다 이상하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싸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싸우기 웃기지 않아요? 아, 근데 한번 대판 하는 거죠. 치킨 사는 건 네가 먹었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게 아니라. 아, 왜 먹으려고 그랬냐? 왜 자꾸 뻥을 치냐? 네? 나한테. 내가 무슨 뻥을 쳤어? 그러면. 그리고 치킨 얘기 나오게 됐거든. 그 사는 건 네가 먹었냐? 이렇게 얘기 된다고 대부분 이게. 뭐야 이게 집에서. 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8년 된 친구가. 아니, 치킨으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아니 결국에는 너 나한테 거짓말하냐? 그럼 이 친구가 얘기했을 때 거짓말하냐? 내가 한테 거짓말한 게 뭐가 있지? 닭다리 어디 갔어? 이런 거. 미쳤구나. 이게 얘기 되는 거거든, 진짜. 아, 근데 닭다리로 많이 싸워요. 아니 심각한 얘기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소 안 해놨고도 어? 치킨 사는 거 네가 먹었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먹으려는데 네가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싸우다 보면 유치해져요. 네, 8년 됐으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아, 이게 유치해도 한번 싸워보고 싸웠을 때 이제 아, 이 사람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8년 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저는 같이 사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예전처럼 같이 안 살았을 때는 충분히 같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을 맨날 보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 하는 행동 뭐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내 시야에 거슬리는 건데 옛날 친구처럼 그냥 밖에
잠깐 만나고 집에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유치에서 유치원 선생님 불러서 중재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별거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별거 잘라요 이거. 헤어져라. 헤어져라? 하신 분도 있고. 네, 저는 이게 잘 났다고 봐요. 네. 아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라고 하신 분도. 시킨 때문에? 네. 네. 자 정인호님에게 용국이 1침! 천에 65 반지야. 잘못했어. 잘못됐다. 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잖아요. 뭔 소리야. 천에 65 반지하러 구해 보라고요. 천에 70은 1층. 네. 네. 돼요. 아, 내 집 찾기. 곱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천에 65는 근데 주차가 안 돼요. 아. 아, 채팅창에 되게 비싸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강남이 싼 거예요. 어느 지역 기준이라고. 강남 기준. 아, 무조건 강남이에요? 네, 천에 40이면 4층인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없어요. 어쨌든 정영욱 씨는 언제나, 꼭 강남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현재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천에 65고요. 복비는 한 30만원 드리면 돼요. 자, 정인호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본 준비되시면 이제 더 한 번만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자, 0023님 마지막 고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밝은 신입사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는 영상 편집하는 디자인팀인데요. 근무 특성상 야근이 매우 잦습니다.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 다들 기운이 없어서 조용히 일만 하는 분위기인데 신입사원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실실 웃고 다니면서 해맑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어허. 후 밝은 게 좋긴 한데 밝아도 너무 밝아서요. 흥이 너무 많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이, 당연히 내비둬야죠. 그래요? 네, 신입사원이니까. 이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지쳐있는데 네. 이 친구를 보고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흥이 많은 친구니까 그 이 사람 보고 에너지 좋은 거 받아가는 거죠. 또 조용히 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막 밝은 애한테 또 왜 이래 진짜. 이렇게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냥 내려줘야죠. 뭐. 그런가요? 네. 그 친구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희 생각에도 이렇게 밝은 신입사원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신입사원이 너무 우중충하게 있거나 너 왜 그러냐고. 다운돼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네. 볼 때마다 잘못했어요. 아, 이런 거 아닐까요? 뭐요? 너무 밝은 신입사원에 바로 윗선배인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너무 그럼, 밝은 신입사원 때문에 그럼 아까 저기 1년 선배가 보낸 거예요? 아까 1년 애가 보낸 거 아니 꼭 막내들 기술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저 괜찮다고 봐요. 분위기 메이커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네. 비교되는 거죠. 바로 이 선배니까 다른 그래. 사람들이 야 너는 너도 좀 저렇게 걔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렇죠. 아 그럼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얘가? 뭐가요? 이 친구가 뭐가 있는 거라고요? 어떤 거? 집이 잘 산다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왜 집이 잘 사는 걸로 비약을 합니까? 우리 집이 못 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 얘기도 못 해? 우리 집 비교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거가 왜 그거예요? 그럼 뭐 기준이 나 지금 누구야? 아니, 이 친구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웃을 일이면. 항상 웃고 항상 밝으면 잘 산다? 어저께 아빠가 로또 맞았어. 그럼 웃지! 다리가 부러져도 웃어, 그냥! 하! 웃지, 사람이! 네. 그럼 웃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뭐, 그렇군요. 본인이 기분 좋은 일 없다고 뭐, 얘 웃으면 안 되나? 무논리의 논리. 예. 네. 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방송 같이 하면서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네?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대니까. 아, 좋은 일이에요. 뭔가 있다? 예. 네. 아... 아니 뭐 상당히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진짜 말 그대로 혼자 본인이 돈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선배한테 막 잘해. 되게 잘해줘.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중에 뭐 딴 데로 뭐 발령 난다고 본인이 알고 있다든가. 얘는 모르는데. 산 오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지금 낙하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는 일단 좋게 받아들인 건데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렇죠. 이 친구가 무조건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정확한 기준을 거쳐서 들어왔고 신입사원이고 선배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로비하는 게 아니잖아. 성격 자체가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회사 내 커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분 전이나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들어와서 본인의 성격을 좀 주체 못하고 아, 그리고 또 설정한 걸 수도 있어요. 들어와서 나 진짜 밝게 어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집에 가면 혼자 이러고 있다가 학교 막 회사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65 반지 사는데 막 와 이거란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 반지 사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다. 네, 반지 6년 살았거든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알았습니다. 아직 햇빛이 안 들어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홍철이 형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밝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랑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안 좋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밝은 것만큼 솔직히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데. 아, 저도 뭐 0023님이 고민하는 그 신입사원 밝은 모습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또 밝은 친구들한테는 부탁해도 잘해줘. 저 갖다 주면 아 선배님 알겠습니다. 뭐 밥 먹으려고 했다가 제가 갖고 올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가는 거죠. 나처럼 어두운 것보단 낫다.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탁도 많이 하고. 네. 아, 나도 스님 모자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내가 추워요. 네. 자. 0023님께 마지막 용국이 1침! 돈을 빌려요. 아니 돈 빌려줘 이런 돈 빌리면 어두워진다. 아, 돈 빌려! 아, 모든 해결이 그렇게 대출이에요. 야야야 너 있잖아 야 네. 30만원 있니? 어 선생님 제가 대해드릴게요. 지금 내일 50 줄 수 있는데 50 줄 아, 그렇게 안 되죠. 네? 아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냥. 그렇죠. 그때, 지금 좋은 친구잖아. 그때는 웃을 수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못 웃지. 계속 빌리니까. 이게 같은 곳에서 빌려야 되는데 계속 빌리기만 하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웃어요. 다 웃다가 여기만 오면 안 웃어. 그런 거거든. 자, 대출 전문 스님 정영국 씨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요? 이게 힘드네요. 힘들어요? 예. 네. 힘들고 이제 오늘 사연들은 나랑 좀 안 맞아. 그래요? 사연이 너무 착해.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까지 4주 한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괜찮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별론데. 뭘 별로예요? 몇 개 더 할까, 우리? 뭘? 시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주에 봬요. 차이죠, 뭐. 뭐야? 끊은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그니까. 9시야, 근데. 연세는 떴는데, 아니, 내가 예비를 오늘 많이 안 떠서 그래. 잘릴까 하는 거 없어. 예비 떠. 예비 뜰까? 예, 떠. 재미없어. 예비만, 이제. 아, 너무 재미없어. 뭐, 재미없는 거 투정이었는데? 왜요? 아, 겁나 재미없어. 뭐야, 이게. 아니, 지금 뽐이 올라왔어, 지금 마지막 사연에서. 근데 뭐, 독한 게 뭐 있지?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아 이걸 하면서 왜 스스로 다운이 됐어 내가 왜 다운 됐냐면 앞에 연애 사연 있지 피규어 이거를 너무 열심히 상담해 줬어 난 얘를 모르는데 어 무슨 상관이야 나랑 일본 가슴 걸리는지 안 그래 근데 아 너무 심취했어 잘못됐지 뭐 그냥 제 욕해서 오늘은 해 됐지만 100% 왜 이렇게 혼자서 힘들어해 아 100% 헤어졌는데 원래 잘못했어요. 헤어져야 되거든. 아, 근데 끝곡 소개만 할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수지 기다리지 말아요.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지. 형, 재밌었다니까. 초등생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 아니요. 괜찮은데, 나. 못했네, 형님 보신 거. 분위기가 이렇게 쫙 다운됐어. 아, 오빠 생각이야. 내 생각 얘기하지, 네 생각 얘기하십니다. 아, 내 생각을 얘기하지. 형, 일주일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웃는 날이야. 아, 힘들다, 힘들다. 얘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 아, 연애 상담을 너무 FM대로 해주지 말아야겠다. 아니야, 형이. 막말하듯이 해주겠지. 연애 사연을. 의외성으로 하고 있는 게 괜찮은 카드. 우리 후배가 얘기했어 봐. 니 팔자가 그렇지 뭐. 제대로 만났겠냐 니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진 좀 찍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래요. 뒤에 살짝 흥이 올라왔어. 아, 준식 PD 어? 나오고. 하나, 둘, 셋. 아빠 이것도 좀 들고. 피규어? 오, 글래머인데. 어? 글래머라고. 얘기도 못해? 못 들은 거야, 나. 하나, 둘, 셋. 됐어. 아, 우리야. 아. 아. 훔치다 봐야겠는데, 이거. 뭐해? 아, 이게, 씨, 사연을 갖고, 가야지. 잠깐만, 있어봐요. 커피는? 여기 있잖아. 왜 두 개나 있었네요? 이거 버린 거 다 준 거고. 다 먹고, 왜 다 이거 얘가 준 거고. 아, 맞죠. 카베지는. 야. 쟤 이름 뭐지? 누구? 아니. 우이? 아, 우이지?
너무 대놓고 여기다 얘기하는 여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 속상해요 뭐해 지금 얘기하다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어 뭐야 생일 축하 뭐야 아이고 깜짝이야 기가 막힌다 사랑하는 우리 노래 같이 안 불러줘? 원래 이래 여기 용국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형 그러면 고 학번이야? 96이지 빠른 77이잖아 빠르지 않았어 빨리 안 왔어? 그럼 형이 제일 나이 많았겠네? 아빠 케이크 좀 들고 사진 세븐이서 77년대 감사합니다 세븐이서 찍은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그냥 뜬금없이 저 눈이 왜 저러지? 하나 둘 셋 야. 사진. 오빠 귀에다 꽂았어요. 하나, 둘. 오빠, 저 대박. 하나, 둘. 오빠 약간 오빠 좀 뒤로 가. 오빠 좀 우는 거 아니, 뒤로 가라고. 독사진이라 봐요. 독사진이라고요. 아니, 그 거기 있어. 아까 거기. 하나, 둘, 셋. 어차피 포커야. 오빠 약간 눈물 고인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젖은 눈이야. 아. 야. 고맙습니다. 아, 초가 떨어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초 때문에 무섭게 됐어. 오빠, 초를 빼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내 계획이야, 내 계획이지? 아니, 이름이 다 나만 꼬박해. 그 버린 커피를 아니야, 죽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생일 축하를 세 번째 받는 거야. 세 명째. 아, 얼마나 축하 안 해주니, 진짜. 아, 오빠,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상품권이야? 아니야. 뭐야? 아. 내가 세마다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간직하는데 오빠 버릴 것 같아. 아니야. 간직해 못 찾아서 그렇지. 다 챙겨. 여기 이게 있구나. 드세요. 오빠 어제 생파했어요? 안에 그런 게 어딨어. 생파해야지. 형 다음 NP부터 좀 같이 와.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왜요? 그렇게 아니, 미리 얘기하는데도 안 와. 아니 직원들이 쉬는 날이니까 못 가는 거지. 사장님. 주말인데? 응? 주말인데? 그게 그때 정리가 안 됐을 때고 한 명이 그만둘 때라서 그런 거야. 그럼 다음에 간다고? 너무 다 자르지 마. 이래서 저러자. 됐어. 무슨 소리야? 무서워. 나 폭죽이 제일 무서워 진짜. 드세요. 폭죽 터졌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냥 그대로 있어. 뭐 형만 먹는 거야? 먹어. 아 귀여워. 먹어. 먹어. 귀여워. 왜 아무도 안 먹어? 왜 아무도 안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끝났어? 아닌가? 빨리 가야 돼. 야, 젊었을 때 무조건 나이트였는데. 클럽 아이. 미야, 먹어. 아니, 포크를 대. 포크를 열어. 어, 신발 열렸어. 오빠, 신발. 오빠, 슈즈 들게. 비싼 거 아니에요? 버려야지. 와, 최악인데? 신발 비싸 보이는데? 몰라. 막. 진짜 비싸 보이는데? 약간 똥 묻은 거 같은데? 아로 이러면 되겠잖아 아 침묻 침묻 어, 안돼! 안돼 지워졌어! 지워졌어 지워진 게 아니라 스며든 거야 아 싫어 아 어렵다 아 됐어 빨리 먹어요 먹어 내가 먹겠습니다 포크 있어 포크 있어 내가 안 쓸까 어 오빠 이거 얼굴 제가 먹어도 돼요? 먹어 형 빨리 먹어. 근데 왜 안 먹어? 나? 아, 나 좀. 먹어, 빨리.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맛있는데? 우리가 초코 케이크 같구나. 먹을수록 맛있는데? 아, 오늘 방송에 마음에 안 들어. 아, 오빠 왜 그래? 아, 그 얘기하는 거야, 혼자. 왜? 맛있는데? 맛있어, 괜찮네. 누가 골랐어? 제가. 아~ 귀여워.
더러워서 보여. 너무 숨에 들었어요. 조금 긴 됐어. 오빠 신발 엄청 예쁘네요. 의미 없어. 진짜 예쁜데? 의미 없는 건 뭐야?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 사면서 의미 없더라고. 고기 먹었니? 야, 나 얼굴. 야, 얼굴 먹었어, 얼굴. 이게 맛있다니까 먹으니까? 예, 예. 이거 왔어. 다들 입이 나와. 다들 입이 나와. 야, 도덕필 씨 영화 뭐 하냐? 어? 도덕필 씨 영화 뭐해? 관상. 관상. 오빠 틀어봐. 됐어. 무슨 얘기 하는데? 전체적 영화 좀 다시 봐야 돼. 근데 다시 보겠는데 재밌던데? 억지로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진짜요? 그 영화 보다 보면 재미를 안 보고 얘가 내는 퀴즈 때 알아봐 진짜. 우리 다 같이 그럼 모여서 보자. 모여서 보자 다 같이. 뭐 관상을? 네. 아니 영화 할 때 영화 할 때 이제. 이 사람 뭐 점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 보고 있다니까. 스토리를 몰라? 나도 왼쪽으로 넘어지는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지 그거 보고 있다니까. 그게 무슨 영화야 관찰하는 거지. 진짜 영화 관찰. 관찰이야. 맞아. 시청이 아니야 관찰이야 진짜. 이마 어디에 찍는지. 응, 어디 넘어지면서 몇 번 넘어졌는지. 맞아, 맞아, 맞아. 몸 몇 번 갈아입었는지. 그게 뭐냐, 그게. 더더키션 1년에, 1년 했나? 그치? 3년 했지,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 기억 속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인기가 너무 많아, 알았어. 이게 런치 할 때부터 오셨잖아. 그거 완전 진짜 청취자 세폭이라. 조용한 사람 만나면 재미 하나도 없어. 말을 안 해. 아 지금 하지 마. 응? 아, 선생님 어때? 실수 사춘대로 얘기하는 건데. 안 그래요? 조용한 사람 만나면 아무 말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분이. 마음으로 해도 불안해. 불안해. 좀 이건 내다보고 괜찮아요. 같이 말이 와가야지 뭐 재밌는 거지. 오빠 혼자 얘기하는데. 혹시 드셨어요? 오빠 이 커피 드신 거예요? 안 먹었는데? 마셔야 돼요? 커피야? 커피야. 커피 오빠 두 개나 있으신데? 응. 내가 버린 거 준 거야 이거. 맛있는데? 나 계속 먹는데 지금. 구이 빨리 먹어. 조금만 먹고 이제 가져가세요. 다 먹어. 아 이대로 가져가세요 오빠. 야, 누가 먹니 그냥? 이대로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여기서 여기서. 더. 더. 마지막 한 번 먹어. 회장 또 먹어. 가져가 집에서 먹어야지.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일라. 내가 할게. 언니 먹어. 옷 닦으세요 언니. 언니 집어진 게 아니야. 그것도 스며든 거야. 우리 이제 여기서 케이크 먹지 말자. 대참사 됐다. 여기는 항상 흘리나 봐. 여기 대참사요. 우리 많이 먹겠어. 옛날에 박지성도 여기서 떡볶이 흘렸어. 다 흘렸다. 언니 다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접시 놔두고 뭐 하냐 진짜. 쓰레기 버리고. 나 다 닦겠어? 야 이거 내가 이거 버리고 올 테니까. 응? 저 포장. 응? 내가 버리고. 아. 네 거야? 아니 언니 거. 아. 아 고마워. 아니 이렇게까지. 포장해드려. 품으로 줘. 품시 포장해드려. 생각이야? 굉장히 진지해. 포장해드려 조용히. 밖에서 맨날 포장해. 이게 무슨 캐릭터야? 아, 우이야 이거. 있어요? 말이? 아, 줘야 되죠. 군각기 동대야? 네? 아 맞다. 네 그거 줘야 돼요. 엘. 군각기 동대? 전 군각기 동대.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도 오래된 거 아닌가? 군각기 동대만큼? 그 비슷하게 오래됐지. 그렇지. 처음에 안 입은 줄 알았어. 대꾸를 안 해. 얘는 이상하면 하면 대꾸를 안 한다? 그냥 무시하고 가. 오빠 이거 둘 다 줄 거야 동시에? 뭐야 그게? 아 맞다. 반팔? 우리 청취자분이 우와 보내주신 배트네? 진짜 예쁘다. 너무 뚱뚱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코가 너무 뚱뚱인데? 근데 지금보단 마르게 나왔어. 짠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너무 귀여운데? 네. 배트. 입고 왔습니다 저는. 귀여워. 봐봐. 봐봐. 너무 귀엽지? 선배 소티보다 낫다. 뭐라고? 하나 둘셋. 멀리서 보면 소티 입은 줄 알았어. 선배 소티보다 낫다.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이 생겼다. 이틀 입으면 잘못되는 거야. 어? 연달아 이틀 입으면 잘못되는 거야. 아이고. 한 번에 입을 수 있는데 계속 입고 다니면 잘못돼. 와, 옷감 좋은데. 그게 냄새 맡아. 새거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원래 좀 안 좋은 옷감에서는 약간 쇠 냄새 나잖아요. 좋은데. 진짜 귀엽다. 좀 귀여운데? 이거 다들 입고 SNS 인증샷 올려야 돼.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정에 꼭 한 번 입고. 우리 행사도 한번 입죠. 무슨 행사? 저 생일사 있으면 진짜. 그건 싫으신가? 그냥 각자 개인 일정 때. 왜? 들어가겠습니다. 오빠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형. 오빠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